다음은 안감을 달아주시는데 이렇게 앞뒷면 그리고 옆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그냥 가장 달기 쉬운 방법으로 간단하게 달아보도록 하겠는데요. 먼저 이렇게 안감형 원단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접어주신 다음 이 양쪽 폭은 이렇게 가방을 대봤을 때 이 폭에 딱 맞춰서 이렇게 양쪽을 살짝 접어주신 다음 바느질로 꿰매줍니다. 이렇게 그리고 이 꿰매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접힌 상태로 놓고 자,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한 박음질을 이용해서 양쪽 모두 꿰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윗부분은 이렇게 이 가방의 딱 절반이 되는 부분 여기서 이렇게 윗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가로, 세로 길이를 가방 사이즈에 맞게 잡아주신 다음에 다음은 여기 바닥 부분은 귀퉁이를 살짝 꺾어서 입체감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 옆선 라인과 이 바닥 라인을 이렇게 만져봐서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꺾어줍니다. 그래서 이 접히는 길이는 조금씩 차이가 나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약 15cm 정도? 접어서 역시 살짝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 시접 부분은 두껍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쪽 모두 귀퉁이를 꺾어서 접힌 상태 그대로 바느질로 꿰매 주신 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방 안에 넣고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가방 색과 최대한 비슷한 색 실을 바늘에 끼워주신 다음
보시면 여기 구슬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박음질로 꿰매 주시는데 구슬이 없는 부분, 여기 비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빈 채로 다음 구슬로 자, 이런 식으로 꿰매 주시는데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같은 단을 따라서 쭉 한 바퀴를 예쁘게 꿰매 주시면 되겠습니다.